1차전지와 2차전지의 차이,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건전지. 과거 건전지라고 하면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거기에 더해 충전식 건전지를 보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거기서 우선은 현재 전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또 각각의 전지의 차이에 대해 해설한다. 1차 전지란 전지는 크게 나누면 화학전지와 물리전지 두 종류로 나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전지는 화학전지에 포함되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이다. 그중 하나, 1차 전지란 일회용 전지를 말하며 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2차 전지와의 차이이다. 예로 붙어 있는 전지로 현재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타입이다. 또 다른 종류인 2차 전지는 충전식 전지라고도 불리며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이것은 근년에 개발 생산이 왕성한 종류의 전지이다. 2차 전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상기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와 동일한 전기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전지는 니켈 수소 전지일 것이다. 니켈 수소 전지는 대형 제조사뿐 아니라 백균으로도 판매되고 있어 1차 전지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2차 전지란 또 다른 종류인 2차 전지는 충전식 전지라고도 불리며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이것은 근년에 개발 생산이 왕성한 종류의 전지이다. 2차 전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상기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와 동일한 전기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전지는 니켈 수소 전지일 것이다. 니켈 수소 전지는 대형 제조사뿐 아니라 백균으로도 판매되고 있어 1차 전지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참고로 리튬이온 전지는 니켈 수소 전지 등의 약 3배 전압을 가지며 현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최첨단 전지다. 기본적으로는 전기기기 본체에 부속되어 매장에서 단독으로 판매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망간 건전지와 알칼리 건전지, 똑똑한 종류 구분법. 일반적으로 전지라고 하면 망간 건전지와 알칼리 건전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이 두 전지는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 아래에 그 특성과 적합한 용도를 소개하오니 현명한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똑똑한 종류 구분법 망간 건전지. 망간 건전지는 양극의 이산화 망간을 사용하며 그것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은 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큰 전력을 사용하지만 단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탁상시계나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TV 에어컨, 리모컨, 가스레인지, 자동점화 등이다. 반대로 장시간 큰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는 라디오 카세트나 게임기의 리모컨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해액의 약산성 염화암모늄 용액 혹은 염화아연 용액을 사용하고 있어 만일 액이 누출될 경우 알칼리 건전지에 비해 피부 손상이 적다. 위험의 피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종류 구분법 알칼리 건전지. 알칼리 건전지는 전기를 흘리기 쉬운 성질이 있는 알칼리성 수산화칼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음극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을 분말로 만들어 반응하기 쉽게 함으로 망간 건전지의 2배 이상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큰 전력을 장시간 유지할 경우 적합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CD 라디오 카세트, 모터를 사용하는 장난감 등이다. 단, 전해액이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므로 액이 새지 않도록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